자, 이번에는 2010년도 2회 알고리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오행 오열 크기의 배열변수 PQ 두 개에 대해서 1, 2, 3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P 배열을 생성을 하는데 오행 오열이죠.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2, 4, 6, 8, 10 짝수죠. 짝수가 1행이 먼저 생성되고, 그다음에 2행이 생성되고, 3행이 생성되고. 자, 배열 어떤 패턴의 값이 생기는데 이거는 행 우선으로 값이 배정되는 패턴이죠. 이거를 먼저 생성한다는 거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행 오열 크기의 배열 변수 PQ에 대하여 1과 같이 P의 원소의 값을 배정한 후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를 배정한 후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2와 같이 Q의 원소 값을 배정한다. 자, 2, 4, 6, 8, 1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Q에 갔더니 5열에 2, 4, 6, 8, 10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값이 바뀌진 않고 위치만 바뀌었죠.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 같은 경우에 12, 14, 16, 18, 20이 마찬가지로 4열에 나타났죠. 자, 이게 두 번째 스텝이고요. 다시금 이두 번째 스텝을 토대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또 회전합니다. 그래서 3과 같이 P의 원소 값을 재배정한다. 자, 이제 원래 P 값을 덮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90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5열에 나갔던 값이 이번에는 90도 회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알고리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알고리즘을 보시면 크게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반복 구문이 중첩되어 있죠. 대개 여러분들 그 2차원 배열의 값을 배정할 때는 이 반복 구문을 중첩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반복 구문이 3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3 중첩 구문인데, 자, 이 경우는 여기 인덱스를 잠깐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x는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씩 감소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x가 2일 때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수행을 하고 x가 또 1일 때 한번 수행하고 감소하면서 진행되는 거죠. 이 밑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x가 위에서부터 2로 돼서 왔느냐, 왔으면 이걸 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는 1인 경우겠죠. 이걸 하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원래 P 값을 짝수가 되도록 계속 증가하면서 넣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위에서 생성된 P 값을 90도 회전시켜주고 X가 2일 때, 그렇죠? P를 90도 회전시켜서 Q를 만들어주고 X가 1일 때이 Q를 다시 90도 회전해서 P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원 배열의 값을 배정하기 위해서 중첩 반복 구조를 사용하는데, 위에서는 초입값 배정할 때, 자, 밑에는 요 부분이죠. P와 Q. 자, 언뜻 보시면 여기 P 값을 어디에 집어넣죠? Q에 집어넣겠죠. Q 값은 P에 집어넣었죠. 이 부분들을 X가 2일 때, 1일 때 반복함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윗부분입니다. 자, 윗부분은 원래 오행 오열의 배열 P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자, 행 우선으로 값 배정되는 거 보셨죠? 그렇게 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X가 1부터 5, Y가 1부터 5, 그렇게 바뀌면서 P, X, Y에다가 값을 H를 집어넣죠. H 값, 초기 값이 뭡니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값을 보시면 2, 4, 6, 8, 1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0부터 있어서, 2씩 커지는 0, 2, 4, 6, 8, 10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준 겁니다. 초기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2가 증가한 값이 X가 1, Y가 1일 때, P 1, 1일 때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1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H는 H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다된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가서 90도 회전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0도 회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배열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잡도록 하죠. 자, P가 앞 단계에서 2, 4, 6, 8, 1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Q죠. 90도 회전에서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자, 첫 번째 빨간색 P11에 있는 부분이 Q의 1,5로 바뀌죠. 인덱스를 잠깐 보시겠어요? P11이 Q15. 파란색 저렇게 바뀝니다. 12가 25. 자, 조금 건너뛰어서, 자, 노란색 15가 55. 규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인덱스를 가만히 쳐다보세요. PPP, 자, 앞에 있는 요 PPP의 행번호 111은, 자, 어떻게 됐냐면, 이 뒤에 Q에 가서는 555, 10555로 바뀌었습니다. 행의 111이 열의 555로 바뀌었고요. 열의 12345는 그대로 갑니다. 행의 12345. 규칙은 좀더 보겠습니다. 자, 밑에 녹색이 보이죠? 12가 12로 갔는데 P21이 P14로 됐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회색 31이 13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행번호 1, 2, 3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쪽 열번호로 바뀌었습니다. 1은 5로, 2는 4로, 3은 3으로. 이것도 규칙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번호 5, 1, 1은 행번호 5, 1, 1로 그대로 갔죠. 자, 일반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자, 일반화시키면 여기에 있는 X, 행번호 X는 뒤에 있는 열번호로 바뀌는데 뭔가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1은 5가 되고 2가 4가 되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요거 X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되는데 변형된 규칙이 1은 5가 되고 그렇죠? 2가 4가 되고 3이 되고 자, 4는 얼마가 될까요? 4는 2가 됩니다. 5는 1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되냐면 6- x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열에 대한 부분들, 열 번호 y는 그대로 갔죠. 이게 이제 90도 시계방향 회전하는 거에 이제 특징입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부분들 다시 보죠. 앞에 나왔던 부분들. 자, 보시면 P가 Q로 바뀔 때 열의 인덱스는 행으로 그대로 가지만 행의 인덱스는 6 마이너스 행번호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알고리즘의 이제 뒷부분을 잠깐 봅니다. 자, 여기 x는 2부터 1까지 하나씩 감소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x가 처음에 2일 때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밑에 잠깐 가서 보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x가 2일 때 처음에 여기 나오겠죠. 나오면서 PLY가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바로 Q죠, Q. Q의 값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식대로 하면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면요. Y 값, 행의 Y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열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U, minus L.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게 처음 T일 때 진행이 돼서 이게 다된 다음에 이제 Q 값을 가지고 다시 P를 덮어쓰죠. 재배정할 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P 역시 Y U 마이너스 L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중첩 구조를 잠깐 보시면 여기 H에 관해서 뭐를 돌렸고요. 그 다음에 E에서도 뭔가에 대해서 인덱싱을 돌리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Y가 있고 6-L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L도 없죠. 이게 Y 아니면 L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어느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행을 우선적으로 행열 이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y 행에 관한 y는 1부터 5까지 일찍 증가하면서 이걸 명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h가 나와야 되죠. h가 나와야 되는데 h 1부터 5까지. 따라서 이3 부분은 뭐냐면 h와 l과의 관계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l은 U-H 관계를 써준 거죠. 여기에 L이 나오고 H가 들어가도 똑같고요.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행에 관한 인덱스 Y는 1부터 5, 그다음에 열에 관한 인덱스 H는 1부터 5, 그리고 이 갭을 메꿔주기 위한 관계 새로운 L이죠. L은 6-H. 자, 요 관계와 똑같은 거죠. 6-H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첫 번째 y q y h에다가 p u l이 6-h죠. 6-h가 들어간 값이 되고, 그다음에 p가 형성된 다음에 q가 형성된 다음에 그 q 값을 가지고 새로운 이 p를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는 y h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인 리뷰를 하면 이렇습니다. 피와 Q에 관한 배열 선언을 하고요. H라는 변수의 값을 0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첫 번째 배열 P의 값을 넣어주기 위한 H죠. 0부터 짝수가 되기 위해서 2씩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2차원 배열을 넣어주기 위해서 반복, 다음 x, y는 1부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p에 대해서 이제 90도 회전한 q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90도 회전해서 또 p를 만드는 부분이 밑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 x가 2부터 1까지 하나씩 감소하면서, 처음 x가 2일 때 q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p를 만들어줍니다. y, h는 이제 행과 열에 관한 인덱싱 번호죠. 그래서 qyh는 y는 그대로 가고요. h가 6-h죠. 그래서 그거를 l이라고 해서 l 값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pyh는 역시 여기도 6-h죠. 그 값이 l로 들어가 있고 y는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x5, 5행 5열의 배열 Q를 만들고, 그거를 90도 회전해서 Q를 만들고, 다시 시계방향 90도 회전해서 P에 덮어 쓰는 그런 알고리즘을 알아보았습니다.